혈압이라는 것이 혈압이 싹 없어지면 사람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지면 죽어요. 혈당도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건강이 나빠요. 그러니까 혈압도 적당한 혈압이 있어야지. 너무 낮게 떨어져 버리면 그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적당해. 병이 나타나는 건 모든 것이 적당하지가 뭐예요? 그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적당하도록 사는 것을 절제한다.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이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해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있죠? 그거 비싼 것들 절대로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잡수면서 절대 그런 거 버리기 싫으시거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세 번만 먹으면 그걸 매일매일 먹으면 여러분 몸 안에서 무슨 괴로운 반응이 나요. 그 사람들이 건강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돈을 벌려고 그래서 별로 필요 없는 것들도 쳐다보면서 자꾸 먹으려면 이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질 때 우리 몸에는 나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는 그런 거 먹는 거 한 가지예요. 잡수는 그 채소나 콩종류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고구마나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을 골고루 잡수면 이런 뭐 동물들이 뭐, 뭐 영양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인간이 만든 어떤 영양제니 몸에 좋은 거니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렇죠. 요새 또 비타민C가 목에도 살짝 들기 시작해요. 지난 15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 옛날에 그냥 약국에 비타민C 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비타민C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안 됩니다. 그냥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C를 너무 많이 주니까 암이 더 뭐예요?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데 참 우수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주니까 어때요? 오히려 암 발생률 그래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한 13, 14년 전이에요. 제가 이 슬라이드 사진입니다. 있는데,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C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아무리 그런 비타민C는 누구나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비타민C 섭취가 아주 떨어집니다. 채식을 하면 비타민C 섭취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에게나 비타민C 알약이 필요하지 채식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2년 전이구만요. 2002년인데요. 아, 조선일보에
비타민 C 뭐 할수도 암 유발을 합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면서 비타민 C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요새 테레비 보니까 살짝 또 옛날처럼 이게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행이 자성료 유행 지나갔지요. 한때 중기업 유행 지나갔지요. 지나가면 가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행할 때는 뭐 굉장한 거겠죠. 네. 여러분 제발 좀 유행 건강 뭐 옷 신발 뭐 이런 거는 유행 따라가도 괜찮은데 건강의 유행 따라 세력들은 돈 세력들입니다. 그 뒤에 돈을 여는 세력들이 그냥 뭐야 감소봉대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을 확대 해가지고 선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돈만 주고 광고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나온다고는 속았어요. 여러분 자성료 뭐 자석 방서 이런 거 요새 어디 처방을 하십니까? 다 옛날 사자잖아요. 뭐 생식 누구누구 박사 생식 다 유행 지나가잖아요. 왜? 그게 진짜 몸에 좋으면 절대로 유행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좋으니까 먹어보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계속 사먹고 유행이 지나갈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비타민C도 네. 필요 없는 것을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잡으시면 결국은 해로운 반응이 나타나서 유행이 지나갑니다. 또 유행은 대개 보면 한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교체가 되면 요 새로운 건강은 유행을 따르지 마십시다. 건강은 뭐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건강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생명.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바에 의하면 생명의 법칙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 몸의 건강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전자. 네.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작동 상태에 의하여.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면 세포가 작동을 못하고, 세포가 작동을 못하면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작동을 잘하는 것이 건강. 그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작동. 근데 유전자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쩌려고 배운 거? 뭐가 좋아야 돼요? 좋은 영이 좋아.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뭐가 흐르야 된다. 좋은 화동의 전류가. 그래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골다공증을 배웠습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예, 스트레스 짜증나고, 화나고, 예, 실망하고, 예,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악령을 내요. 그게 악령이 어느 병이었는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잘 걸린다. 육식. 네. 육식하면 왜 골다공증이 잘 걸린다. 그래서 그러시네. 네? 네. 육식을 하면
단백질이 많습니다. 육식에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참 중요한 영양소이지만은 이것도 너무 많이 육식만큼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뭐뭐뭐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다 배웠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 단백질? 지방 네.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 우리가 하루에 이 영양소를,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매일 섭취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뭐냐? 탄수화물. 아시겠어요? 탄수화물이 70%가, 70%는 탄수화물로 섭취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도 강의하는데 당뇨병 강의할 때 탄수화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15%가 단백질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식을 좋아하시면 저 단백질이 40% 50% 섭취 고기를 주로 단백질 과잉이에요. 이 단백질 과잉. 그 다음에 15%가 지방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왜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가요?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거든요. 탄수화물이 왜 에너지를 주냐? 그건 당뇨병 강의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단백질은 15%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주로 할 때는 고단백 식사가 됩니다. 고단백 식사가 되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아미노. 아미노, 뭐예요? 산.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아미노산 섭취가 많아지고 이 아미노산이 이제 이 변화가 돼서 무슨 물질이 되냐면은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산, 아미노, 암모 이게 다 같은 그런 성분. 암모니아산이 생기면은 그래서 그 암모니아나 암모니아산이 생기면은 이 몸에 독해지기 때문에 간에서 그거를 분출시켜서 뇨소라는 물질을 합니다. 뇨소.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는 결국 뇨소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하기 때문에 암모니아산으로 되고 그래서 뇨소가, 뇨소는 그, 뇨소도 많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암모니아는 암모니아산보다는 뇨소가 덜 독합니다. 그래서 뇨소로 만들어가지고 소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찌진 내가 나는 것은 뇨소 냄새.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 과잉 섭취가 되면 몸 안에 암모니아 산이 늘어나서 체질이 무슨 체질이 돼요? 산성 체질이 됩니다. 산성 체질이 되면 이게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알칼리성 물질을 빼내가지고 그 산성이 된 체질을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리나. 너무 산성이 되면 그걸 알칼리 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그 알칼리 물질이 어디서 빼오느냐면 뼈에서 빼오. 그래서 알칼리성 인산이라는 물질이죠. 그걸 빼면 반드시 칼슘도 따라서.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 자꾸 알칼리성 인과 칼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 육식을. 그래서 이
공감하시려면 채식을 해야 채식을 해야 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이 육식을 해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도 이 스트레스와 식생활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운다, 이 커피를 마신다, 네. 커피는 콜라 이런 게 다 너무 피로회복제 이런 게 다 카페인. 카페인이 요새 여러분 피로회복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음을 해가지고 필요한데 뭐 한 병 먹으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걸 보면 피로회복제는 쉬는 게 피로회복제입니다. 그건 쉬지 않고 피로회복제입니다.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회복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는 회복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당분이 좀 들어있고 예, 카페인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이 뇌를 자극하니까 피로가 회복된 것 같은 뭐요? 기분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로회복 됐다고 더 밀어붙이면 결국은 연장세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이 우리의 영과 영은 스트레스 주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쁩니다. 그 영과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이것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생각과 생활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술 생각이 나요. 악령이 탁 들어와서 나 화를 내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 싶어. 그래서 자 혈압이라는 또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혈압이 적당히 혈압이 유지가 돼야 돼요. 혈압이 적당히 유지. 혈압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혈압이라는 것은 피의 압력이라는 말입니다. 피가 어디에 미치는, 피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혈관에. 혈관 내부. 자, 이제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럼 혈압이 안 남는다는 말. 뭐를 해결하면 혈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혈압도 나요. 원인을 제거하는데 안 나는 비용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혈압이라는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원인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약만 줘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는 원인을 밝히 자,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을 통과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그 압력은 그 힘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온 힘이에요? 심장에서 온 힘이죠. 심장이 어떻게 해요? 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뿜는 힘으로 피가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힘이죠. 그렇죠? 야, 나 좀 통과하자.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그래서 혈관에 미치는 압력. 그래서 여러분이 혈압을 잴 때 어디서 이렇게 재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재면은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통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동맥이 통하고 있어요.
아주 굵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를 세게 뿜을수록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혈관이 얼마나 확장이 되느냐 그거를 재가지고 혈압이죠. 그래서 이 뭐예요? 혈압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감아요. 그 감는 게 뭐예요? 혈압기 탁 꺼내가지고 의사들이 일단 감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뭔지 몰라요. 그게 고무풍선이요. 왜 고무풍선이요? 감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 넣잖아요. 바람 넣어서 바람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네. 불 넣는 게 풍선이지 뭐 그걸 몰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데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식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똑똑하냐면 건강에 붙여 똑똑해야 돼. 그렇죠. 그 무식한 거 아무거나 하면 좋다고 살짝 속아가지고 사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고무풍선을 바람을 촉촉 넣으면 그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뭐를 눌러요? 혈관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 혈관을 눌러가지고 혈관이 쫙 짜부들게 만들어. 그 피가 모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서 바람을 어떻게 해요? 네. 싹 분식 빼준다고. 그러면 피가 통과하려는 힘과, 그렇죠? 이 풍선이 주는 압력이 딱 균형돼서 그 다음에 탁 풍선 압력이 떨어질 때 드디어 피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그래서 피가 통하는 소리. 네. 그때 혈압을 이제 피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혈압입니다. 그렇죠? 맨 첫 번째 할 때 그 압력을 보면 아 그게 120이구나. 그럼 이거를 최고 혈압 혹은 최고의 혈압은 심장이 뭐 할 때 최고 혈압이 나와요? 심장이 착 수축했어. 그래서 최고 혈압 또는 수축기 혈압이에요. 수축. 최고 혈압 수축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람을 자꾸 빼죠. 그럼 이제 바람이 110, 105, 100, 190, 이렇게 해서 80, 76 되면 뚝뚝 소리가 듣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실제로 할 때는 제일 높은 최고 혈압. 수축기 바람하고 제일 밑에 그래서 120에 7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제일 낮은 혈압은 뭐예요? 자 높은 거는 우리가 수축기라는 거 알아. 더 낮은 건 뭐예요? 네, 낮은 거는 심장이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은 피를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 뒷문으로부터 피가 들어와야 돼요. 구문으로부터. 피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문으로 내보냅니다. 구문으로부터 들어오는 피는 어디에서 오는 피예요? 여러분 몸에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폐로 갑니다. 뭐하러 폐로 가요, 피가? 폐로 가야만 산소를 공급을 받지. 그래서 가서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심장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심장이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를 받기 위해서 심장은 뭐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서 제모로 확장했을 때 심장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피를 제모로 돼요. 받아들여. 그러면 몸 안에는 피가 제일 적게 있겠죠? 그러면 그때 혈압이 뭐예요? 제일 낮겠죠. 그래서 그거를 최저혈압 또는 무슨 기혈압? 확장기. 아는 게 쉬워요. 저희들도 이 화장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돼요. 무슨 소리는 다 교수님들도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권위가 조금 소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보로 하려고 이런 권위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쉽게 쉬운 거를 쉽게 얘기해야죠. 왜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의 숫자가 위에 거, 밑에 거 있는 이유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심장이 수축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밑에 거는 심장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잘 확장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이 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밑에 겁니다. 자, 밑에 혈압이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20에 76고 터미가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재보니까 140.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심장이 피를 더 어떻게 세게 뿜는가? 왜 세게 뿜는가요? 건강할 때 120 정도 뿜으면 참 좋은데 이 120보다 더 세게 뿜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피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그만 할 수 없습니다. 혈압을 좀 올려서 더 세게 뿜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약 좀 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밑에 확장기 혈압을 재보니까 아 이게 그러면 이때 심장하고 이때 심장하고 확장하는 게 달라. 그렇죠? 자, 어느 때가 확장을 더 많이 잘 하는데요? 이때요. 왜? 확장을 많이 할수록 결합은 어떻게 해요? 그 낮아지잖아. 왜?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낮아진다고 낮아진 게 140에서 낮은 이거밖에 안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 사람의 심장은 옛날보다 76일 때보다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혈압을 의사가 재고 152이다. 그러니 140보다 더 높죠. 그렇죠? 높은데요. 여기를 재보니까 85다. 그러면 어느 환자가 더 유리하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게. 왜? 이 사람의 심장은 이 A, 이 사람 심장보다 뭐를 더 잘해?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기가 낮아. 피를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확장기가 낮아. 그러면 확장기가
확장을 잘 하는 심장이 더 좋은 심장이에요. 확장 잘못하는 심장일수록 의사들은 많이 걱정해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확장 잘 하는 심장은 확장 잘 하지 않는 심장과 뭐가 달라요? 확장을 잘 한다는 말은 심장 자체가 어떤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심장이야. 유연해. 그 심장이 잘 늘어나고 유연한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확장이 잘 안 되는 심장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이 아닌 어떤 심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딱딱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굳었다, 심장이 굳었다, 근육이 굳었다, 이 굳었다. 몸이 굳는다는 말은 많지. 몸이 진짜 굳어져요. 몸이 굳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머리가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꼴통을 머리가 꼴통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만 어떻게 해요? 고혈압은 누가 많이 걸리게? 골통들이 많이 걸리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으면은 심장도 같이 굳어요. 그런데 자, 골통 얘기는 이제 마음이 굳었다, 생각이 굳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심장이 굳는다는 말은 심장이 유연성을 잃어가지고 확장을 잘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 심장이 유연한 사람하고 심장이 굳은 사람하고 심장 자체 그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어디서 보면 근데 그 심장을 싹 하고 이렇게 잘라보면 달라요. 그 내용이 뭐가 다를까? 자, 그럼 심장이 굳었다는 것은 확장을 잘 보여. 근육이 굳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굳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굳었다는 말도 이 확장을 하려면 근육이, 심장도 근육입니다. 근육 주머니에요. 심장도 근육인데 확장을 잘하면 근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늘어나줘야 돼. 그러니까 근육이 굳었다는 말은 근육이 잘 늘어나지를 뭐예요? 못하는 근육이 되었다. 그러면 근육이 잘 늘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 굳은 사람이에요. 몸이 굳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 온 세계 사람이 다 알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몸이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김연아. 네? 김연아지. 얼마나 유연해. 우리 그렇게 하려고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우리는 굳었어. 굳었어. 우리 근육은 김연아 근육에 비하면 잘 늘어나요. 그래서 몸이 굳으면, 몸이 뭐 보세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 자,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이제 허리 근육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그 다음 여기 근육 다 있습니다. 이 근육이 유연해야 돼. 그래서, 여보세요. 유행하죠, 그렇죠?
정도만큼 어떤 소리가 있겠나? 저는 아, 아 소리가 나 안 아파. 그럼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 왜 아플까? 저도 옛날에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이걸 처음 여자라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 오면 뭐해?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야 올려도 안 와. 그렇지. 저는 지금 굉장히 몸이 유연합니다. 머리 위로. 태권도 안 해. 전적으로 타고난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근육의 유연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럼 몸이 굳은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빨래하는 사람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이 이렇게 유연해지면, 쑤신다, 결린다, 뭐, 뿌듯하다, 뭐, 번쩍지근하, 이런 거 싹 지져요. 내가 지금 내가 이제 70인데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도 이렇게 유연하지 않지.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근육이 땡겼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땡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당겼을 때는 근육에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산소 공급은 뭐가 해요? 피. 모세혈관이에요. 네. 모세혈관. 그럼 근육에는 모세혈관이 쫙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면 쫙 오므러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운동을 해주면 특히 무슨 운동? 스트레칭.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이렇게 근육들을 구석구석 근육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당겨주고 사람들이 스트레칭 안 해. 왜? 아프니까. 그러면 안 할수록 점점 모세혈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져.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놓고 역시 나이가 되니까 몸이 나를 갖다. 그는 자기가 몸을 말을 안 듣게 해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70이라는 말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야! 유연해. 그래서 운동을 하면 특히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쫙 당겨주면 여기에 이 근육이 당기면서 근육에 와 있는 모세혈관도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쫙 길어져. 그래서 심장도 내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심장도 잘라보면 모세혈관이 쫙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심장은 뭐예요?
이게 이제 심장은 이렇게인데, 이게 혈관이 이렇게 와 있잖아. 그렇죠? 혈관인데, 이 혈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장벽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모세 혈관이 쫙, 그렇지. 근데, 심장을 다 근육질을 다 먹혀버리고 혈관만 그 혈관에 이런 빨간색 물질 색소 노란색 색소를 넣어서 혈관만 딱 남겨 근육질 녹혀버려요. 그게 뭐예요? 심장혈관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저 모세혈관이 잘 뜯어있는 심장이 유연한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 모세혈관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운동 안 합니다. 운동 안 하고 방구석에 맨날 앉아서 연속극을 보면서 좋은 영을 봤습니까? 나쁜 영을 봤습니까? 좋은 영을 보죠. 연속극 보면 정말 기분 팍 나빠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재벌 아들인데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된 여자가 아들 포기하라고 안녕을 놓고 그러면 그 돈 없는 여자는 또 죽는다고 이런지 뭐 천편 이런 적이 괜히 열어버려. 그런 영을 구별해가지고 좋은 영, 아름답다. 이 프로그램 정말 진리를 갖췄습니다. 네. 이런 거는 골라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몸에 해로운 게 재미있고 그리고 술도 재미있잖아요. 담배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네, 이게 몸에 안 좋은 게 다 재밌어. 이게 마음에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게 그 재밌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네. 재미를 바꿔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재미를 바꾸려면 이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자꾸 그 미워하고 이런 게 재밌어요. 실제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주면 괜히 전화질 해가지고, 요새 최근에 와서 누구누구 만난 적 있니? 그저께 걔 만났어. 걔가 혹시 나더러 뭐 쉽지 않은 걸? 스트레스도. 그냥 안 주면 다 안 받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꼭 스트레스를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 이상한 그 취미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병 잘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양하세요. 좀 사양. 누가 어떤 걔가 그러는데 너들은 뭐 뭐라 하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야야야 그런 얘기 하지만 난 스트레스 받은 게 좋으면서 사양 안 했어. 그래서 쫓아보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래서 또 몰라. 스트레스 불러와서 유전자 끌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걸 확 보고 있으면요 병 날라고 막 애를 쓰면서 사세요. 왜 빨리 병이 안 나는지. 또 스트레스 더 받을까? 네. 그런 자기 자신을 직시하죠. 그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올바로 하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게 다 정상이야. 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 이래 보여. 근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 줄어지는 것, 첫째 운동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안심을 품는 것. 원연을 품고 보자. 네. 내가 원연을 가만 놔보나. 만나기만 만나라. 이런 모세혈관. 그래서 그런 안심을 품으면 얼굴도 청백했죠. 청백했죠. 손발이 차차. 그는 모세혈관이 잘 피를 통해야 따끈따끈한 심장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심장의 모세혈관이 쫙 줄어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가슴도 그 자기가 자기 그렇게 맺는 거잖아. 그리고 뭐 왕청 지방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지?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붙는 거야. 왜 이렇게 가슴 갑자기 붙었단 말이야? 지가 맺더라고. 우왕청심환이 모세혈관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 해가지고, 그럼 막, 가슴 연인도 기분이 내서. 아직도 계속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답답해. 한게 풀렸다고 또 생각을 안 해도. 하여튼 이래서 몽땅 속고 살죠. 무엇이 없어진다? 진리를. 사람이 진리를 주고. 그 사람은 진리를 죽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모세혈관이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건 그 음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돼지가 기름기 많은 줄 아십니까? 돼지는 아무거나 처먹는 동물이야.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처먹다 보면, 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 독소 섭취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돼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지방층을 두껍게 메워요. 왜? 독소가 들어오면 지방에다가 주로 독소들은 기름기에 녹는 물질들이 뭐 DDT니 뭐 PCB니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돼지가 섭취하면 돼지가 그냥 그 독소들 피 속에 돌아다니면 돼지가 병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물질들이 다 지방에 먹기 때문에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저장을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독소가 들어오면 혈관 속에 피 속에 있고 지방이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이 성경에 레위기는. 너희는 뭐가 뭐를 먹지 마라. 기름과 기름과 피. 왜? 독소가 뭐 어디에 제일 많으니까. 기름하고 피. 이 말씀은 여러분 3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삼천리 강산에 3000년 전에 이렇게 아무도 몰랐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가 성경이. 그래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막 비계가 더 좋아. 그러면 여러분 기름기름게 태우고 소화하시나
그 기름기를 구워서 태우면 고소한 맛 나죠. 그럴 때 또 생기는 바람 물질이 있어요. 벤지필린이라는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암 생기고, 예? 혈압 올라가고, 동맥 경화되고, 당뇨 생기고. 생기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살아야 될 생명법칙.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기록해. 여러분, 현대에서 소나타 만들면 소나타하고 따라오,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용자 설명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용자 설명서를 같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름과 피 만들어 먹고 살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런데 성경은 뭐 기름도 피를 먹지 마라.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면 그게 맞아. 그래서 삼겹살, 그 기름기 말고 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이제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니 뭐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삼겹살 먹고 30분 후에 피 뽑아보면 피가 끈적끈적. 그러면 끈적끈적할수록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삼겹살 먹고 30분만 지나면 혈압 오르고 아무리 건강해서 왜?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심장에서 피를 뿜을 때 이게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세게 뿜어야 될까요? 약하게 뿜어야 될까요? 약하게 뿜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운동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그거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특히 모세혈관의 순환이 안 돼요. 굵은 혈관, 큰 혈관이 그래도 직경이 크니까 밀을 내고 밀려서 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모세혈관은 아주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끈적끈적한 피가 안 돼요. 그럼 피가 안 통하면 이 뭐 피가 안 통하는 모세혈관은 완전히 짜부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름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특히 짜고 맵게 먹는 상황. 피가 짜고 매우면 여러분 모세혈관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왜 피가 짜면 피가 매우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뺏깁니다. 세포가 혈관 세포가 절여진다 이 말이에요. 절여진다. 그래서 이런 심금기 잡수. 그래서 짜고 맵게 기름기 많고 지금 항상 다 짜고 맵게 기름기 많고 그럼 모세혈관이 다 망가져. 그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몸에는 피가 약 5천 cc 있습니다. 평균은 평균 5천 cc.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자동차가 5천만 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5천 cc가 통과할 수 있는 혈관의 종류가 예? 대동맥, 이런 대동맥이 있어. 그 다음에 중동맥, 소동맥, 미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제 미세정맥, 그 다음에 정맥, 대정맥. 이렇게 있거든요. 그 종류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 길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뭐, 고속도로로 돼가지고, 또 뭐, 자동차 전용으로, 뭐 해가지고, 일반으로, 뭐 해가지고, 또 골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차가 5천만 대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모든 5천만 대 차를 싹! 움직이지 마, 하면. 그리고, 차 숫자를 세보면 어느 어떤 길에 차가 제일 많아요?
정도는 아니죠. 일반적으로지. 예. 정도를 뭐 은행이 좀 부채법이 있어. 뭐 정도를 했고. 조선권에서 가지고 있어. 일반 누나에게 은행이 부채고 있고, 동사무소 뭐, 구청 있고, 시장 있고, 네. 여기에 사람들이 80%는 일반 누나에게 있어. 그래서 가끔 멀리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를 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도 마찬가지로 5,000cc 중에 80%는 모세혈관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어디에 피가 더 많이 몰리겠어? 고속도로에. 일반 도로가 막히면 어디에 뭐 차가 많아져요? 그럼 고속도로에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큰 혈관들은 잘 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모세혈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동안 임신했다고 운동을 했지. 자는 존에 한다고 운동을 했지. 보세요. 그러니 한국 여자가 맨날 허리 아프네. 제가 1970년에 미국 갔어요. 결혼식을 10월 달에 올리고 11월 달에 그때는 아무나 미국에 못 들어와. 미국 한번 들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기 값부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비행기 탈 돈도 없고. 그때 70년대 미국 갔다 그러면 뭐 굉장히 힘든 얘기야. 그러니 미국 가서 이제 금방 다음에 애기 나오잖아. 애기 나오면 뭐 시어머니건 친정어머니건 미국에 올 수가 없고. 또 그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어. 그냥 나와가지고 어떡해요? 엄마가 그냥 키우는 거야. 사무조리가 어딨어, 사무조리. 네. 우리 친구들, 의사 친구들 다 그랬어요. 네. 그 몸을 끝나고 탁탁탁 해서 결혼해가지고, 네. 그때 잘 나갔어요. 그 당시는 미국 가는 의사, 그러면 처녀들이 줄을 쫙 섰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결혼해달라고 막. 요새 장모될 사람들이 없어. 우리 딸이. 그렇지만 미국 대륙하다라고. 그런 얘기였어. 요새 뭐 미국 가방들 못 들어버리고. 네. 우리 친구들 다. 사무조리 하나도 한 사람이 없어. 허리 하나도 안 아픈다고. 여러분, 여러분 딸에게도 사무조리 시키지 않았어. 며느리도 사무조리 시키지 않았어. 사무조리 그리고 안 움직이고 맨날 기름기 있는 거 뭐 뭐 갈비 뜯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건 다 없어요. 그렇게 살면 나는 고향인데 보세요건이 무슨 짓. 그래서 우리 생활이 이게 병이 나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그래서 모세혈관을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확장을 시켜야 암 혈압이 떨어지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이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참 몇 개 짜게 먹으면서 모세를 많이 죽고 파괴하고 또 기름기 있는 거 먹어서 모세를 많이 또 파괴하고 이렇게 살면 모세혈관을 많이 퍼져나가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퍼져버려요. 왜? 그 모세혈관을 자꾸 만들 필요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그렇지 운동 물 마시고 커피 대신 콜라 대신에 그다음에 해변 그다음에 절제 네? 모든 것을 네? 그다음에 호흡 이제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믿음 그거 하면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다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서 질병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설명 모든 변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무슨 병을 얘기할 때 치료법이 어떻게 다를까 들고 듣지 마세요.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치료법은 치유 방법은 똑같지.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을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을 듬뿍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져서 결국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하는 이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